철조망과 함께 콘크리트 더미가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25일 나이지리아에 밤새 내린 폭우로 수도 인근에 있는 순례자 교도소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틈을 타 수감자 119명이 도망쳤는데 아직 10명밖에 붙잡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감돼 있던 인원은 약 500명, 교도소 정원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This was a facility that was built to house 250. This goes to what we keep talking about overcrowding in our correctional centers. 탈옥한 수감자들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해당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총성이 끊이지 않고 길에서 시신을 태우기까지 하던 아이티. 수도 포르투프랭스의 80%를 갱단이 장악하면서 도시 인프라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쓰레기밭이 된 바닷가에서 손가락만한 생선을 건져올립니다. 배고픈 사람은 많은데 모두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갱단의 요구대로 총리가 사임하고 과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갈 길은 멉니다. 과도위원회의 가장 급한 과제는 퍼질대로 퍼진 갱단을 잡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다른 나라의 손을 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안을 수습하고 돌아오는 2026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하는데요. 마지막 선거가 2016년인 만큼 준비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대선까지 남은 2년을 이끌어갈 인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새 총리 권한대행은 경제재무부 장관인데 갱단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가 현재의 비극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하이티, notre pays, se retrouve à la croisée des chemins, à la recherche de solutions idoines pour sortir de cette crise politique multidimensionnelle.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갱단이 권력을 잡으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 유엔 사무소는 올해 1분기까지 2,50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